오케이. 자, 혜원아, 알파벳 한번 불러줘. 알파벳 이름. 얘 이름은 뭐지? A, 그 다음, N, T.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낸대? 오늘 배운 거 같은데. 그렇지. Ant 소리 나지. 한번 들어볼까? Ant. 뭐래? Ant, 그렇지. 얘가 왜 Ant라는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자, 얘 글자 이름은 A인데, A가 가지고 있는 소리 네 가지를 가르쳐 줄 거야. 자, A는 네 가지 소리를 낼수 있는데,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A가 A란 소리를 낼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대표 소리, 에란 소리를 갖고 있어. 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인데, 두 번째 대표 소리. 자, 얘는 내 이름을 불러줘야.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1번, 에. 대표 소리 2번, 아. 그 다음에 얘가 힘 빠졌을 때는, 소리래. 그래서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 에, 아, 어야. A는 뭐? A, 에, 아, 어. A는 네 가지 소리를 낼수 있어. 그때그때 다른데. A는 뭐? A,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됐을까? 그렇지, 에가 된 거야, 에.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글자, 에는 엄청 착한 애야. 애는 항상 느 소리를 내, 느 소리. 니은 소리지, 그치? 그 다음에 티도 착해. 티도 항상 소리를 내. 그래서 모여서 뭔 소리가 된 거야? 에운트가 된 거야, 엔트. 어? Ant.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엔트. 어떻게 썼더라? A, N, T. 모여서 뭐가 됐다? 그렇지, 엔트가 됐어. Ant.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 내 이름을 불러줘. A, 에, 아, A는 뭐? A, 에, 아, 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중에 애가 됐어. 그 다음에 알파벳 이름 불러주자. A, P, P, L. 그렇지. A, P, P, L, E가 모여서 무슨 소리 냈었어요? 들어볼까? Apple, apple, 뭐래요? Apple, apple. apple, apple. 뭐라고요? 그렇지, apple, apple 됐어, apple. 그럼 얘가 왜 apple 되냐? 다 이유가 있겠지. 여기에 제일 먼저 A가 있는데 A는 네 가지 소리가 뭐였고 내 이름을 불러줘. A, 에, 아, 어고 그 중에서 뭐가 됐죠 여기선? 그렇지, 애가 됐어, 또, 애. 그 다음에, 얘는 P가 두 개지만 소리는 한 번밖에 안 나. 오케이, P가 가진 소리는 뭘것 같아? P는? 그 다음, L이지, L. 글자 이름이 L이니까 가지고 있는 소리는 을이야, 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E지. 자, E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글자, 아, 소리는 세 가지야.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이는 뭐? 이, 에, 어. A는 뭐? E는 뭐? 이, 에, 어. 내 이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중에서 자 이는 원래는 이, 에, 어 소리를 갖고 있지만 끝에 오면 아무 소리 안 내.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날 때가 많아. 그래서 다 합치니까 무슨 소리가 된 거야? 애플 된 거야. 애플. Apple.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지? 소리가 뭐였지? 아니, 아니, 소리부터.
애플이었지, 그치? 애플. 소리가 뭐였더라? 애플. 쓰는 방법은? A, P, P, L. 그렇지. 오, 잘 기억하고 있네. 애플. 애플.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그렇죠. C, U, P죠.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그렇지. 컵이지.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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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컵 소리 나는 것도 이유가 있겠다. 그렇지? 볼까요? 자, C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어. C는 sk. C는 뭐? sk. C는 sk. sk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지? k 됐지. 그렇지. 오, 좋았어. 그 다음에 U. U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어. E처럼.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어는 힘 빠진 소리다. 그치?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 U, U, 어. U는 뭐? U, U, 어. A는 뭐? A, 에, 오, 진짜 기억 잘한다. 그렇지. A, 에, 아, 어. E는 뭐였지? E, 에, 어, 그렇지. 오, 어 소리는 맨날 다 들어가네. 그렇지. 힘 빠진 소리. 그 중에서 뭐 됐지? U, U, 어 중에서. 그렇지. 어, 똑똑하다. 그 다음 P는 항상 착한 친구.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 컵. 컵. 됐습니까?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컵. 쓰는 방법은? 씨, 유, 피. 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전화기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언니도 가지고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깔아줄 거야. 그 앱으로 이제 집에서 오늘 배웠는 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앱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선생님이 혜원이를 웅진 A반에다 넣어놨거든? 그럼 여기에 오늘 했는 게 이거야. A에 0, 1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까?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엔 폰 가지고 선생님 앱 깔아줄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가면 돼요.